잘들 쉬셨나요? 아늑하네요. 예, 햇빛도 하나 없고. 사장님,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. 2년 전에 여기 수리남에 오신 적이 있네요. 어떻게 된 겁니까? 네, 맞습니다. 2년 전에 왔었어요, 코케인 구하러. 근데 도저히 선이 닿질 않아서 그냥 돌아갔습니다. 맞아요. 여기 상만형이 여기 수리남까지 와서 저한테 홍어 사업 아이템 얘기해줬어요. 뭐 누구 덕에 나가리 됐지만. 코카인을 구한다는 사람이 미국 대사관을 간다.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경찰서를 갔다는 거네. 내가 바빠서 그래. 거짓말이든 뭐든 빨리빨리 말 좀 해보라고 좀. 여기 대사관에 무역 담당 직원 새끼가 밀수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. 걔한테 코카인 루트를 구할 수 있는지 연락을 했는데 이 새끼가 그 양키 새끼가 뭐 중국 놈들한테 도박 사채 빌린 걸 못 갚아가지고 밖에 나오기 무섭다고 대사관으로 오라대. 그런데 막상 갔더니 씨발 희록봉만 팔길래 내가 그냥 쪽내고 나왔죠. 양키 이름은? 더글라스 하퍼였나? 전도사, 2년 전이면 너 중국 조직에 있을 때잖아. 더글라스 하퍼라고 알아?